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영웅이 있고 어떤 곳은 이들을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곳도 있을 만큼 그들이 인기와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즐비한 스페인. 하지만 이 나라는 부럽게도 농구 또한 굉장히 잘하며 아주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럽 최고의 리그까지 보유해 끊임없이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방면에 걸친 각고의 노력 덕분에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아성을 뛰어넘을 뻔했던 적도 종종 있었죠. 마크 가솔, 리키 루비오 등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러 농구 선수들 중 팀의 마병이자 리더로서 늘 중심을 지켜주었던 한 남자. 7부터가 넘는 엄청난 높이를 바탕으로 한 골밑 플레이에 능했고 미들슛에도 능했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선 정말 막기 까다로운 상대였으며 유럽 출신답게 상당한 BQ까지 갖추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였던 그는 바로 무적함대 스페인의 영원한 레전드 파우 가솔입니다. 어느 팀에서나 군침을 흘릴만한 2m16cm라는 큰 신장에 삐쩍 말라 보이지만 113kg으로 그렇게 가벼운 편도 아니었던 파우 가솔은 축구로 유명한 스페인의 대도시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 모두 예전에 농구 선수로 플레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솔은 아주 좋은 농구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페인 사람답게 축구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농구에 끌리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솔은 내성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지만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을 추구했고 소질도 있었죠. 운동선수로 진로를 정해 꿈을 향해 내달리던 소년 가솔. 그런데 그가 11살이었던 1991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NBA를 대표하는 레이커스의 레전드 매직 존슨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고 가솔은 에이즈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솔은 1998년 바르셀로나 의과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1년 후 FC 바르셀로나에서 농구 선수로 뛰고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가솔은 16살이 되었던 1996년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해 계속해서 농구의 꿈을 이어나갔으며 대학에서도 신입생 시절에는 꾸준히 의대 공부와 농구를 병행했지만 당시 모교를 알베르트 슈바이처 토너먼트와 U18 FIBA 유럽 챔피언십에서 무려 우승으로 이끄는 괴물같은 활약을 펼쳐보였고 이는 그가 농구선수로서의 커리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런 놀라운 퍼포먼스를 펼쳐보이며 자신의 위상을 떨쳤던 가솔은 결국 1991년 1월 FC 바르셀로나 프로팀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 성인 무대에서의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은 출장 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큰 임팩트를 보여주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떡잎부터 달랐던 가솔은 그 다음인 2002년 시즌부터 본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경기당 25분 정도의 플레잉 타임을 소화하며 스페인 리그에서는 평균 11.4득점, 5.2리바운드, 1.3스틸, 1.1블록, 유로 리그에서는 훨씬 더 상승한 스탯을 찍어줍니다. 완벽히 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그는 FC 바르셀로나를 2001년 스페인 내셔널컵 우승으로 견인하며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면서 슈퍼스타로 올라섰죠. 그렇게 NBA에서 드래프트 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고 물들어올 때 빠르게 노를 저어 2001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 1라운드 3픽의 높은 순위로 애틀랜타 호크스의 지명을 받게 되지만 드래프트 당일 곧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만능 포워드 샤리프 압둘라임과 트레이드되어 곰군단의 일원으로 첫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래프트 당시 가솔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구난방이었는데요. 스카우터들은 기본적으로 그가 센터부터 미드레인지가 가능해 심지어 슈팅가드까지 가능한 선수인데 힘이 약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스몰 포워드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포지션이라고 봤고 컴패리즌 선수로는 토니 쿠코치가 언급되었었죠. 하지만 이러한 스카우터들의 예상은 시즌 시작과 동시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솔은 분명 겉보기에는 말라깽이 빅맨이었지만 우월한 신장 덕분에 골밑을 유린할 수 있는 충분한 파괴력을 지녔고 82경기에 모두 출전해 야투율 51.8%를 포함해 평균 17.6득점, 8.9리바운드, 2.1블록이라는 신인치고는 가히 충격적인 공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2001-2002 시즌 신인왕까지 수상해버립니다. 이 신인왕은 비미국인 선수로서는 처음 일궈낸 엄청난 성과였죠. 그는 그렇게 NBA 진출 첫 해부터 팀의 에이스로 등극했고 소포머가 된 2002-2003 시즌 팀 내 최고인 평균 19득점을 올리며 든든한 팀의 버팀목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멤피스는 계속해서 리그를 대표하는 약체 팀이었지만 2003년 오프시즌 알토란 같은 롤플레이어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2003-2004 시즌 드디어
50승 고지를 밟고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룩합니다. 가솔은 이후 3년 연속 팀을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려놓았고 2005-2006 시즌에는 멤피스 출신 선수로는 처음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했으며 2006년 FIBA 세계대회에서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끌고 MVP도 수상하는 등 이제는 명실상부 NBA를 대표할 정도의 플레이어로 성장했죠. 하지만 플레이오프에만 올라갔다 하면 1라운드에서 번번이 떨어져 2라운드 구경은 좀처럼 할 수 없었던 가솔. 결국 7년차가 된 2007-2008 시즌 도중 자신의 동생인 마크 가솔을 지명할 픽 등을 포함한 트레이드에 몸을 씻고 커리어 두 번째 팀인 LA 레이커스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레이커스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라마 오덤, 앤드류 바이넘 등 상당히 괜찮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팀의 센터로 뛰고 있던 바이넘이 시즌 아웃 무릎 부상을 당해 쓰러져 전설의 포켓몬 콰미 브라운이 대신 주전으로 뛰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도 레이커스는 가솔 트레이드를 통해 애물단지였던 콰미 브라운을 보낼 수 있었고 매일 18득점 8리바운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가솔의 영입으로 바이넘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전체적인 팀 전력을 급부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솔은 시즌 도중 팀에 합류했음에도 워낙 팀 플레이에 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레이커스에 녹아들었는데 그가 합류한 이후 팀은 무려 22승 5패의 성적을 기록해버리며 가솔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35승 20패였던 레이커스는 무려 57승 25패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이는 서부 1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적이었죠. 그렇게 우승을 향해 플레이오프에 올라선 레이커스는 덴버 너게츠, 유타 재즈,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차례로 격파하며 가솔은 생애 첫 NBA 파이널 무대를 밟아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2007년 오프시즌 우승을 위해 뭉친 폴 피어스, 케빈 간의 레이 앨런이 있는 레이커스의 영원한 라이벌인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가솔은 팀 내 최고인 10.2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며 우승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코비에 이은 2옵션으로 공격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보스턴 빅3의 반격은 너무나 거셌고 결국 시리즈 스코어 2대4로 패하며 우승을 코앞에 두고 좌절하고 말았죠. 하지만 당연히 여기서 포기할 레이커스가 아니었는데요. 다음인 2008-2009 시즌 바이넘이 돌아오며 더욱더 튼튼한 전력을 구축한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 무려 65승을 따내는 무시무시한 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팀의 원투펀치였던 코비와 가솔의 호흡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잘 들어맞으며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났고 평균 20-10에 근접했던 스탯을 찍은 가솔은 생애 두 번째 올스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레이커스는 2009년 플레이오프에서 1사천리로 다시 한번 파이널 무대를 밟았고 그곳에서 만난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의 올랜도 매직마저 4대1로 누르고 가솔은 NBA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자신의 커리어에 처음 새기게 되었죠. 2009년 오프시즌 3년 64.7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한 가솔은 팀을 2010년 파이널에도 올려놓는 데 성공. 2년 전 파이널에서 만난 보스턴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7차전까지 가는 초접전 양상 끝에 결국 마지막 경기를 잡아내며 대망의 리픽까지 이룩하게 됩니다. 가솔은 파이널 평균 18.6득점, 11.6리바운드, 2.6블록을 기록. 일각에서는 그가 파이널 MVP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공수 양면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보스턴 빅3에게 제대로 복수에 성공했던 시리즈였죠. 리핏에 성공한 레이커스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3핏이었고 10-11 시즌 가솔은 2년 연속 평균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올스타에 선정되며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011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뉴올리언즈 호네츠를 꺾고 2라운드에서 독일 병정 덕 노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만났는데 1차전 홈경기에서 2점차로 석패한 레이커스. 그런데 2차전, 3차전, 4차전을 내리패하며 어이없는 0대4 수입으로 3핏의 꿈을 그대로 날려버리고 말았죠.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는 가솔의 부진이 정말 뼈아팠는데요. 시리즈 평균 12.5득점, 9.3리바운드의 초라한 스탯을 찍었고 특히 야투 성공률 42.2%라는 극악의 공격 효율을 보여준 게 컸습니다. 다음인 11-12 시즌 가솔은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실제로 매직 존슨이 레이커스가 드와이트 하워드를 영입하기 위해 가솔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고 시즌 도중에는 포인트가 크리스 폴 영입을 위해 가솔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루머도 나돌았죠. 그래도 가솔은 흔들리지 않고 평균 더블더블 스탯을 3년 연속 찍으며 코비와 함께 원투펀치로서 팀을 이끌어 나갑니다. 2012년 플레이오프에서 비록 다시 한번 2라운드에서 탈락하긴 했으나 그해 오프시즌 레이커스는 무려 27살의 슈퍼맨을 영입했고 40세를 바라보는 노장이었지만 그래도 패스 하나만큼은 살아있었던 승상 스티브 내시까지 영입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NBA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커스는 생각보다 너무 손발이 맞지 않았고 이는 팀 케미스트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솔도 시즌 내내 부상에 신음하며 커리어 로우인 49경기밖에 출전할 수 없었고
서서히 기량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레이커스는 45승이라는 실망스러운 정규 시즌 성적을 기록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1라운드 스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내며 말 그대로 리그를 씹어먹을 것만 같았던 코비, 가솔, 하워드, 내시의 레이커스는 그렇게 1년 만에 파국을 맞았는데요. 13-14 시즌까지 레이커스와 7년을 동고동락한 가솔은 2014년 FA 시장에 나왔고 커리어 세 번째 팀인 시카고 불스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는 34세의 노장 빅맨 반열에 오른 가솔. 그런데 도대체 오프시즌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3년 만에 다시 시즌 평균 더블더블로 복귀하며 생애 다섯 번째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고 데릭 로즈의 뒤를 이어 팀의 에이스로 올라선 지미 버틀러와 원투펀치를 구축하며 시카고를 50승으로 이끌어버리죠. 그리고 다음인 15-16 시즌도 평균 16.5 득점, 11 리바운드 2 블록으로 여전히 죽지 않은 노익장을 과시한 가솔은 이후 샌안토니오와 미러키에서 38세까지 빅리그를 누비다 2020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고향팀인 FC 바르셀로나에서 1년을 뛰고 최근 은퇴 발표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올림픽, 피바 월드컵,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총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국가의 부름에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파우 가솔. 레이커스에서 단짝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환상의 콤비를 선보이며 우승도 두 차례나 일궈냈고 그 누구보다 코비와 친했던 가솔이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그의 빈자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코비도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어 경기 중 작전을 숨기는데도 굉장히 용이했다고 하며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유가족들의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을 만큼 현재도 계속해서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농구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가솔옹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